저는 윤석열을 법무부에 진정해가지고 2개월 정직을 매겨서 저 대구로 유배를 보냈고 윤석열 장모 사악한 시은순을 우리 백은정 대표님과 같이 고소고발해가지고 1년간 징역을 살겠습니다. 맞습니까? 우리 이 자리에 연상군보다 더 폭군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사악한 김건희를 구속시키려고 여기 모인 거죠?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의 소리에서 정대택하고 백은종하고 그렇게 나발을 불었는데 여러분들 안 믿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? 다 믿었어요? 윤석열은 정말 양아치입니다. 양아치. 검사라는 놈이 수십 년 검사 생활한 놈이 방칸도 없어가지고 지 선배 애첩 양재택 애첩 양재택은 충청도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에요. 애첩이고 나한테 노골적으로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줄 알면서 그 김건희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? 접방살이라고 합니까? 거기서 기생은 양아치 맞지 않습니까? 그러다 들키니까 정대택이가 형패 부릴까 두렵다고 경찰에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저 앞에 경찰분들 계시는데 윤석열이가 2012년 3월 11일 날 그것도 대검찰청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거기다 정상명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을 주례로 세우고 결혼식을 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을 한 이거 겁쟁이 양아치 아닙니까?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요즘 뭐 경제공동체 저는 경제범죄공동체입니다. 최서원이하고 박근혜는 경제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구속을 시켰는데 저는 윤석열, 양재택, 김건희, 최은순 또 하나 있어요. 김충식이라는 내연남 이 다섯 년놈들은 경제범죄공동체 사회의 악입니다. 이런 놈은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되죠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또 히로부미를 찬양하고 50대 60대 남자들 다 군대로 끌어가겠다고는 누굽니까? 서일정이도 빨리 끌어내려야죠. 제가 참 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지만은 저희들 갈 길이 많습니다. 또 여기서 영주로 갑니다. 경상북도 영주. 그리고 제가 우리 초심 백은정님을 잘 모시고 여기를 떠나서 영주로 갔다가 영주에서 또 내일은 청주로 옵니다. 청주 성안길. 청주 내일은 청주 성안길로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윤석열 탄핵을 외쳐봅시다. 우리 저 김민웅 촛불행동 회장님 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예. 그러면 제 말씀은 이만 끝이고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. 정대택! 정대택!